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14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최고 인기 스포츠인 미 프로 풋볼 리그인 NFL의 중계권을 획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튜브가 7년간 매년 평균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조 5천억 원을 내고 NFL의 일요일 경기를 중계한다고 전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140억 달러이지만 추후 시장 환경에 따라서 유튜브가 지불해야 할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리밍 경쟁자 업체인 아마존과 월트 디즈니도 경기 중계권 획득을 위해서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결국에는 유튜브가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최근 스트리밍 시장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유튜브가 과감히 스포츠 경쟁에 뛰어들면서 다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대표적인 밈주식인 AMC가 1억 1천만 달러에 이르는 자기 자본을 신규로 조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간밤 시장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CNBC는 이 AMC가 극장 체인인 AMC 우선주 유닛의 매각을 통해서 이 새로운 자기 자본을 조달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 안타라 캐피털은 해당 우선주를 평균 이제 주당 66센트에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가는 현재 한때 98%가 상승한 1.3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AMC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안타라는 1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를 약 9,100만 주에 이르는 우선주로 교환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AMC의 연간 이자 비용을 약 1,0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AMC는 지난 8월 이 우선주가 주주를 위한 특별 배당금이자 향후 자본 조달의 수단이다라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간밤 시장에서는 7%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지난 분기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GDP의 증가율이 3.2%로 최종 집계됐는데요. 이 수치는 확정치로 지난달에 발표한 잠정치보다 0.3%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졌던 미국의 경기 침체는 3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게 된 건데요. 이 미국의 상무부는 소비자 지출과 또 비주거용 고정 투자가 늘어난 것이 이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대출금리의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3분기 주거용 투자는 27%가 급감하면서 이 성장폭 증가율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 플러스로 전환한 미국의 3분기 성장률과 함께 미국의 경제 관련한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채굴 업체인 코어 사이언티픽이 결국 파산 보고를 신청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장기적인 하락, 그리고 에너지 비용의 증가 등으로 파산 보고 신청을 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들어서 65% 이상이 하락하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암호화폐 채굴 업체들이 현재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고객사 중 하나였던 셀시우스가 지난 7월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이 재정적인 부담까지도 가중이 됐는데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7월에는 43억 달러까지 상승했지만 현재는 7,800만 달러로 98%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업체들의 잇따른 파산 보호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